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 살고 있는 곽민호라고 합니다. 어, 방석도 있네요. 아, 네. 저 방석 있는 탑차는 처음 타봅니다. 네. 지금 일하신 지 며칠째시죠? 1일서부터 했거든요. 딱 20일 됐네요. 20일? 네네. 전에는 어떤 일 하셨었어요? 전에는 그 인테리어 철거. 어, 근데 그런 철거 이런 거 좀 벌이나 이런 게 괜찮지 않나요? 괜찮죠? 근데 저는 이제 철거할 때 인부 몇 명만 쓰고 간단한 건 혼자서. 사장님이셨나요? 네네. 혼자서만 하다가 작년 6월서부터 경기가 많이 추워서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손을 놓게 됐죠. 그러면은 퀵플렉스를 하시게 된 계기는? 처음에 한 6개월 정도 놀다가 모아놓은 돈도 다 쓰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노는 것도 한계고, 옛날에 쿠팡 친구, 지금은 쿠팡 친구지만 초창기 때 쿠팡 매니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써서 가지고 그거 해보는 게 어떻겠냐, 왜냐면 제가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스트레스만 받고 있으니까 어떻겠냐 해서 해볼까 하다가 이제 두 군데를 이제 찾아봤어요. CJ랑 여기랑. CJ는 저랑 너무 많이 안 맞을 것 같고 그 구역만 돌기는 하지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해서, 저는 쿠팡 이 어플 쓰는 게 너무 편했었거든요. 그 쿠팡맨 할 때.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해서 별 차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색상만 바뀌고 스캐너가 생긴 거 그게 있어가지고 뭐 그게 더 저한테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퀵플렉스를 알아보게 된 거였죠. 그러면은 퀵플렉스는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네. 사기업체도 많잖아요. 어, 사기업체는 일단 제 주위에 하시는 분도 좀 계셔가지고 퀵플렉스를? 네, 퀵플렉스도 그렇고 아직도 쿠팡 친구 하시는 분도 송파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한번 여쭤보고 이제 이런 데는 피해라,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이제 많이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유튜브에도 요즘에 많은 업체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HR에 오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첫 번째 이유는 도와주고 하는 공감대? 약간 그런 게 많게 이제 유튜브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이제 제 눈에 띄었고, 그 다음에 일적인 면, 어떻게 해서든 물량을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팀장님도 계시고, 그런 것들 보고 나서 이제 아 여기가 괜찮겠다, 그냥 단순히 그거였어요. 막상 와서 지금 20일간 네.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몸만 힘들어요. 몸은 어쩔 수 없이 힘들어요. 왜냐면 6개월 동안 놀았잖아요. 이제 살도 많이 찌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힘들지만 조금씩 익숙해져가는 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처음 이제 뭐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20일밖에 안 됐지만 근 한 달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생각이 바뀌냐? 아,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한 곳에서 어차피 했으니까 좀 익숙해지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죠. 20일 정도 되셨으면 네. 아직 적응하고 계신 중이겠네요? 네, 열심히 적응하려고. 근데 오늘 제가 촬영하면은 네. 제가 막 계속 다니면서 막 계속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고 네. 헛소리도 많이 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뭐 괜찮죠. 아, 진짜로 별로 안 괜찮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오늘은 물량 몇 개 받으셨나요? 오전에는 130대밖에 안 돼요. 평소에도 이 정도씩 하시나요? 아니요. 오늘만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이 월요일인데 물량이 너무 많이 안 나와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보통 몇 개씩 하시는데요? 보통 아침에 가져가면은 거의 190개에서 200개, 220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은 너무 그것보다 너무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촬영하는 날이라 그런가? 그럴 수도. 오늘은 빨리 하고 가시죠? 네. 더 드릴까요? 아, 아닙니다. 오늘 그리고 저는 고정 라우트가 없어서 물량 맞추기만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너무 들쑥날쑥해요. 고정 될 거예요. 처음에만 그렇고. 결혼하셨나요? 아, 결혼한 지 지금 이제 3년 차 들어갔습니다. 자녀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 없어요. 오, 실례지만 나이가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아니요, 37입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이 배송하시면서 많이 힘드시죠? 어, 네. 많이 힘들어요. 예. 생각보다 제가 그래도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된 말로 그 일도 물론 힘들지. 아, 철거가 노가다라고. 네, 그렇죠. 그것도 힘들지만 뭐 이거 또 이거 나름대로 힘들고. 왜냐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뛰어다녀야 되고 무릎도 안 좋고 그런 건 있죠. 무릎 안 좋으신가요? 어, 저 처음에 무릎이 안 좋아서 첫날에 350건 들고 나갔는데. 첫날에? 네. 첫날부터? 네, 첫날에 350건 들고. 아니 뭐 교육 이런 거 없었나요? 아, 저 동승 교육은 안 받았어요. 안 해주시던가요, 팀장님? 아, 아니요, 제가 팀장님한테 안 한다 그랬어요. 왜요? 왜냐면 저는 누가 옆에서 가르쳐주면은 그게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무작정 갖고 나가신 거예요? 네, 그냥 무작정 갖고 나가요. 350개? 그 다 하셨어요, 첫날에? 아, 아니요. 못했어요. 못해서 이제 안양에서도 지원해주시고 팀장님이 또 오셔가지고 또 도와주시고. 너무 죄송했죠. 왜냐면 이제 무릎이 아프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무릎이 전부터 아프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걸 하시면서 아프신 거예요? 첫날에 오전에 그거 하고 나서. 원래 괜찮았는데? 네. 하루 만에 무릎이 작살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제 생각하기 이게 일이 힘든 건 힘들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너무 놀고 일을 시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 지금 무릎 괜찮으세요? 어, 지금도 이제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아프죠. 어, 무릎 보호대 같은 거 네. 하고 하시지. HR 리테일에서 판매 중인 HR 마이니 무릎 보호대. 활동함에 있어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합니다. 공기가 잘 통해서 100일 일 없는 통기성 착용감. 실리콘 패드가 충격을 완화시켜 장시간 구부린 자세도 무리 없이 보완해줍니다. 실리콘 마감 처리로 확실하게 흘러내림 방지. 세로 길이 32cm로 겨울철 하체 보온성에 탁월한 무릎 보호대. 블랙에 담백하고 머스런 디자인. 나의 소중한 무릎을 보호하고 싶다면 쿠팡에서 HR 마이니를 검색해주세요. 놓쳤어요. 아, 진짜요? 네. 말 걸지 말까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조용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확실히 탑이 좀 많이 비어 있네요. 네, 그렇죠. 너무 많이 비어 있어서 그래서 좀 그래요. 2회전은 몇 시에 가시나요? 3시까지는 들어가요. 3시까지 이거 다 해버리고 들어가죠? 아, 네. 될까요? 어, 되지 않을까요? 회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아까 안 도와줘도 된다며요. 네? 도와드릴까요? 아, 아닙니다. 도와드려요? 아니에요. 갑자기 또?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리면 뭐 해주실 거예요? 어, 뭐 해드릴까요? 뽀뽀. 아, 어, 네? 어, 그건 와이프한테만 하는 거. 제가 이렇게 누가 여기서 있으면 멘탈이 나가요. 아, 지금 멘탈 나가셨나요? 비밀번호 까먹어서? 네. 하다 보면 외워져요. 그렇겠죠? 네. 저는 아직 버벅대요. 아이, 처음인데요. 이런 배송일 아예 처음이실 거잖아요. 그렇죠. 5년 전에 하고 나서는. 저 좀 걸리적거리죠? 네. 좀 많이. 저 혼자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카메라에서 보다. 어, 저 낯 엄청 가립니다. 그래 안 그래 보이는데? 아니에요, 나. 3층이에요. 처음에 큐플렉스 한다고 했을 때 네. 배우자분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그냥 반반? 그냥 집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있는 거 반. 걱정 반. 아직도 걱정 많이 하시나요? 어, 요즘 이제 아프니까. 아. 그게 걱정이 되는 거지. 아프셔가지고 배우자분께서 걱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무릎 말고 또 아픈 데가 있나요? 어, 다른 데가 없는데. 종아리랑 허벅지? 조금 저 살이 쪘다면 엉덩이까지 아파요. 하체 쪽으로? 네, 맞아요.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스쿼트를 시작하고 하십니다. 민호님, 이 지금 오늘 하시는 구역 중에 아파트도 있죠? 아, 아파트는 없고 오피스텔. 어, 아파트는 없어요, 오늘? 네. 아파트도 배송해보셨죠? 네, 아파트 해봤는데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아, 저는 엘베 있는 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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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처음에 타서 그런지 몰라도 엘베보다는 집어치는 게 적성인 것 같아요. 네, 두세 개는 더 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요. 오늘 유독 3층이 많아요. 3층이 많다고요? 차량의 저주인가? 지금 하고 계신 입장으로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스쿼트를 하고 해라 하체를 좀 단련을 한 다음에 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또 좀 이건 알아야 된다라고 할 게 있을까요? 제가 해보니까요 처음에 문의해 주시는 분들 많이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일단은 물량부터 많이 달라는 경우가 뭐 어디든 많겠지만 그만큼 돈을 벌고 싶어서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냥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올라가는 게 더 많이 나중에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300개, 250개, 300개를 들고 나가서 하루하고 그만두실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왜냐면 차도 구매를 해야 되고 이제 뭐 이것저것 다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인데 일단 덜컥 다 구매를 해놓으시고 하루 이틀 하고 아 나 다리가 아파, 무릎이 아파, 허리가 아파, 물량이 많은데 치지도 못해 그러면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보시고 몸관리 먼저 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근데 민호님 처음부터 350개씩 하셨잖아요. 아 처음에 350개를 몰랐죠. 괜찮은 게 주셨으니까 라우트를 주셨으니까 갖고 일단은 갖고 나가야 되니까. 근데 첫날에 저도 아예 다 못쳤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나서 아프고 또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특히 한 3-4일 이전으로 엄청 많이 생각을 해요. 솔직히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이게 비포트가 사실 단프라 종류니까 쉽게 다가가고 접근을 하시는데 단프라도 무거워요. 무거운 거 나중에 손가락 힘이 빠져요. 그러면은 쉬운 게 아니잖아 결과적으로. 물론 겉모습은 편해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또한 무겁거든요. 만약에 단프라 안에 락스 있어요, 퐁퐁 있어, 샴푸 있어, 그럼 무거워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안 따지시고 그냥 괜찮겠다, 단풀하니까, 뭐 봉다리니까 절대 쉽게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별로 20일 정도 되셨다 하셨는데 네. 그래 막 그래 보이진 않아요. 아니에요. 이게 영상으로 보면 더 초보 같지 않게 나올 것 같아요. 아직 월급이 들어온 적도 없으신 거 있죠? 네, 그렇죠. 전 다음 달에. 목표 월 수입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저는 많이 찍으면 좋겠지만 지금 목표로 갖고 있는 거는 600? 순수입으로?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한 두세 달은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적응이 되면 좀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주 바람직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네요. 초반에는 무조건 못 벌어요. 그 전에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3-4개월은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한 달 가지고 5,600을 600, 700을 벌 거다 절대 안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일단 자기 몸이 받쳐줘야 되죠. 아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 그래요? 네. 전 이거 타는 게 너무 저고요. 너무 시간이 아까워. 그래도 좀 몸도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되니까 이런 데도 하셔야 돼요. 아 중간중간 있긴 한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무거운 게 3층이 계속 있을 때. 무거운 게 고층에 있을 때? 고층에 있을 때. 2개월 전인가 올 집원 타신다고 하시는 분하고 이번에 올라오신 집원 타신다는 분하고 영상? 네. 거기 비빌 건 못 되지만 성격상 몸이 지금 안 따라주는 것 뿐이지 성격상 집원 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탑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네, 높아요. 하이탑보다 높은 건가요? 하이탑보다 15cm 더 올라가 있는 거고. 왜 이렇게 큰 걸로 하셨나요? 모르겠어요. 작은 것보단 큰 거. 아, 큰 거? 네.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럼 한 2.5톤 사시지? 그건 아니고. 차는 어떻게 중고로 사셨나요? 아니요, 제가 이제 인테리어 철거 사업하면서 남는 차. 그때는 그냥 타고. 그럼 탑 올리시는 데는 얼마나 드셨나요? 보가세 별도에서 720 정도 든 것 같아요. 여기를 꽉꽉 채워서 배송을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는 없습니다. 아, 그런 마인드는 아니었고 그냥 이왕이면 큰 거? 네, 저는 무조건 큰 거. 좀 불편하도 큰 거. 자차도 있으신가요? 네, 자차 있어요. 자차 뭐 버스 이런 건가요? 와, 이게 엄청 꼬불꼬불하네요. 네, 여기가 거의 네모 방식이라서 원래 구루마 갖고 다니는데 한번 해보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네, 아 저도 그게 싫거든요. 지금 20일 정도 하시면서 네. 솔직하게 네. 아, 좀 괜히 했다 싶으신 적 없으셨나요? 한 둘째 날까지는 그랬어요. 아, 둘째 날까지? 네. 아, 조졌다 이거.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솔직한 그때의 심정을 한번 여과 없이 말씀해 주시죠. 그때 심정으로는 그냥 차를 팔자. 아, 둘째 날에 바로 네. 그냥. 근데 이게 개개인으로 따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내 것만 하고 가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긴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일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일찍 끝나면 처음 들어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도와줘야 된다? 의무는 아니지만 나 힘들 때도 그분이 와서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좋게 좋게 생각을 해야지 나쁘게 생각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그냥 그야말로 개인 사업으로 따르는 걸 하시던지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둘째 날에는 그만두려고 생각을 하셨다가 네. 왜 차를 팔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셨다가 계속 하시고 있는 이유는 있을까요? 해보자였어요. 좀 더 해보자? 네. 더 해보면 낫게. 왜냐면 지금 놀다가 당연히 하려니 뭐뭐 쓰려고 하니 당연히 힘들지. 이게 오락가락해요. 그만둬야지. 아니야. 더 해봐야지. 지금도 그러나요, 요즘에도? 아니,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오히려 내가 만약에 구역을 지금 계속 고정이 아니라서 계속 쪼개서 타고는 있지만 시간을 더 단축해 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단축을 하지? 저는 처음에 했을 때 어떻게까지 했냐면 두 번째 날 끝나고 나서 제가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제 구역이랑 번지수 랑 어떻게 치아야지라는 생각하면서 이제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나름 분석을 하셨네요. 네. 끝나고 나서. 네, 왜냐하면 속도도 안 나고 일단 기프트 찾는 거가 제일 힘들긴 하더라고요. 계속 뒤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팀장님이 덩길로 해놓으면은 오히려 더 잘 찾는다고 하셔가지고 혼자서 이제 많이 했죠. 아,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계시고. 네, 지금 오히려 키포트 찾을 때 조금은 그래도 버벅하는데 오히려 그 주소를 많이 보려고 해요. 어차피 A, B, C, D 이렇게 나눠지지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속도들이. 그래서 많이 좀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하죠. 그러면 이틀차에 차를 팔아야겠다. 네. 일하시는 도중에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왜냐면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왜냐면 이게 몸만 더 적어낼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남한테 피해 줄 바에 그냥 차라리 내가 그만둬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분석하고? 네, 그렇죠. 왜냐면 제가 다음날에 또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니까 어찌됐건 내가 구역을 맡았으면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다고 봐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계속 팀장님한테 물어보고 내가 아는 선안에서 이제 또 새로 오시면은 그것도 가르쳐 드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커피 뭐 좋아하세요? 사주시게요? 네. 남자는 아 아닐까요? 아, 네. 민호님은 커피 뭐 드실 건가요? 아, 전 하도 에스프레소만 먹어서. 와, 상남자시네요. 그래서 뭐 드실 거예요? 바닐라 라떼 먹겠어. 따뜻한 거? 네, 추우니까. 생각보다 하남자셨네요. 네.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한 시간이 지나면 돈을 내야 됩니다. 여기요? 네. 여기 오피스텔 다요. 뭐 이게 경비실이나 이런 데서 네. 뭐 아, 이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돈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물량 많아서 여기 오래 있으면 돈 내신 적 있으세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네. 다행이네요. 근데 지금 방금 창문 올리는데 소리가 아 여기만 그래요? 고장 난 거 아닌가요? 이쪽이 그 고무가 얼어가지고 네, 여기 이제 마지막 배송지 1회전 마지막 배송지? 네. 저 두 개가 마지막 짐인가요? 네 이게 마지막 짐이에요. 어? 이것은 택배기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통 아닌가요? 네. 원래 이거는 가벼운 거예요. 네. 왜냐면 먹자골목 가면은 퐁퐁 이것보다 더 큰 말통. 아 그게 물짐으로 나오겠네. 네, 두 개, 뭐 세 개, 뭐 많이 나오면 네 개까지도 나와요. 세제 배송하실 때 네. 차 팔 생각 하셨나요? 진짜 무겁잖아요. 어차피 1층이라. 아 맞네. 대부분이지. 이거 항상 마지막 드시는. 항상 커피를 한 잔씩 드시나요? 아니 안 먹어요. 처음 먹는 거예요. 아 진짜? 저 사주시려고? 네. 안녕하세요. 아, 끝났어. 1회전은 끝났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회전은 몇 시에 실으러 가시나요? 한 2시 50분에서 3시? 아 이제 바로 가야 되네요? 네. 그렇죠. 바로 가서 준비하고 반품하고 해야죠. 커피 먹고 가시죠. 네. 민호님. 네. 제가 하남자라 그래서 아이스 시키신 거예요? 제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뜨거운 남자시군요. 더운 남자죠, 더운 남자. 관산차가 왔습니다. 네, 왔습니다. 플래시백이랑 정리하고 반품하고 이제 아직 한 대가 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데보다는 관산차 이슈는 별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느낀 것도 한 번도 늦어서 늦게 나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분류를 늦게 해서 늦게 나가지만 간선차가 늦게 와가지고 늦게 나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물량이 별로 없어서 네. 일찍 끝날 것 같은데 네. 보통 몇 시쯤 끝나셨나요? 늦게 끝난 적은 한 9시 반? 정말 더 빨리 끝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아직 20일밖에 안 됐는데요. 뭐. 욕심만 생기는 거죠. 욕심만. 좀 빨리 끝나서 왜냐면 와이프가 7시에 끝나서 집에 들어가 있으면은 처음이거든요. 제가 늦게 들어가는 게 일 끝나고 늦게 끝나는 게 이 일을 하고 네 처음이라서 항상 제 여태까지 같이 붙어 있다가 요즘에 늦게 가고 바로 집에 가서 다리 마사지 해주고 배우자분이 네 이제 기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네. 압으로 공기 압으로 하는 거 그런 거 이제 해서 이제 하다 보면 자요. 그럼 보는 시간은 진짜 밥 먹는 시간뿐이밖에 안 되니까 좀 어색하긴 하죠 사실. 오늘 2회전 어플에 떴나요? 돼요. 네 얼마 안 됩니다. 몇 개인가요? 69개요 69? 네. 69? 네. 어? 2회전 시작인가요? 네 시작입니다. 여기가 2회전 때 빨리 쳐야 돼요. 아 이제 퇴근 시간 되면 차 몰리죠? 네 주차난이 심해서 여기가 근데 민호님 네. 저희 HR 옷 안 받으셨나요? 조끼 주셨는데 작아요. 잘못 알았어. 잘못 알았다고요? 네. 미스다. 이런 미스들 여기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그 문을 열어야지 사칭이래요. 아니 문 앞에? 플래시백도 무거운 게 엄청 많아요. 플래시백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가구에 힘 빠져요.
진짜 길다 길어 그죠? 잘 만나겠습니다. 끝.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면서 퀵플렉스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21차 선배로서 유튜브 영상 중에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움직이라고. 저도 그렇거든요. 생각하시면 어차피 시간은 가고요. 그때 할 걸 하기 전에 그냥 먼저 시작하시는 게 나중에 되더라도 조금 몸이 더 익숙해질 거고 좀 더 좋은 라우트에서 좋은 물량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기 전에 일단 하체 운동 많이 하시고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상체는 힘들면 금방 빠지거든요. 근데 하체는 계속 움직여야 되고 쪼그렸다가 있다가 또 뛰어야 되고 내려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해서 하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영상들 보시면 체력관리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체력관리는 하다보면 괜찮을 것 같고 문제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체 운동 꾸준히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걷는 운동이라도 그렇게 해서 좀 준비하시는 게 일하면서 하루 이틀 지나고 아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소리 안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으로 네. 배우자분께 영상 편지. 앞으로 내가 열심히 적응해서 많은 돈 안겨드릴 테니 조금만 힘내고 안 아프고 진짜 오래 일할 수 있게 몸 관리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